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시리즈 2탄 초보도 알기 쉬운 케이스 세팅입니다. 보통 케이스 세팅할 때 어떤 게 있나요? 흑기 배기 아니면은 상단 전면 라디 혹은 뭐 라이즈키 사용하다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들 정도가 있겠죠. 근데 요 세팅할 때 어떻게 해야 혹은 어떤 케이스를 써야 여러분이 쿨링이 좋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저는 다 아는데요. 성전님, 날 너무 무시하시네. 나는 컴 초보가 아니라 중수나 고수예요. 그래, 인정해드릴게. 그러면은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 4개 전부 다 맞추신다면 중수 이상 인정. 근데 이 중에 한 개라도 틀리신다면 오늘 끝까지 영상 저랑 함께 보시죠. 일단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의 대표 구조는 4개가 있는데 이중 상단 파워 구조는 뭐뭐의 수명을 저하시킬 수 있다. 성주님, 저는 케이스 대표 구조 4개라는 게 금시초문인데요. 아,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무시해. 상단 파워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케이스를 사용한다면 과연 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CPU 그리고 파워 중에서 어느 제품에 수명을 저하시킬 수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에이, 1번 너무 쉽네. 아, 나 오늘 만점인데. 자, 그러면 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케이스 흑배기 세팅 보통 어떻게 돼 있나요? 전면은 뭐? 상단은 뭐? 후면은 뭐? 뭐 흑기 아니면 배기로 돼 있겠죠? 이거 세 개 다 맞춰보십시오. 아, 날 너무 무시하네. 2번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인정해 드릴게. 2번까지 맞췄다 쳐. 그래, 3번 갑시다.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냉쿨러는 전면에 다는 게 좋을까요? 상단에 다는 게 좋을까요? 아, 나는 3번에서 측면 할래요. 그래, 1, 2, 3번 중에 골라보십시오. 속도,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대부분 경우에 속하는 걸 얘기합시다. 특정한 경우 말고. 자, 4번. 라이저 킷 달기에 적절한 케이스는 1, 2, 3, 4번 중에 몇 번인가? 자, 이거는 보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닉스의 가성비라는 케이스인데, 요거 상단 파워 방식이고요. 전면 흑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라이저 킷 달기 좋을까요? 2번. DLX21 기본적으로 라이즈 키스 판매하는 제품이죠. 요 제품에 라이즈 키스 따기 좋을까요? 하단 파워 방식이고 일반적인 ATX 케이스입니다. 3번 투 챔버 방식. 파워가 아예 공간을 분리해서 건너편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은 맞죠?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 CPU 있는 공간에 파워가 안 보여요. 요런 하단 흡기에 상단 배기 방식에 이 케이스 리안이 011이거든요 이런 게 좋은가요? 4번 RTX 방식이라고 하는데 역방향이에요. 보통 케이스 전면이 여기 있겠죠. 여기 있는데, 근데 얘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보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웠다고 역방향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 반대쪽에 보드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케이스가 좋을까요? 자, 1, 2, 3, 4번 중에 몇 번인가요? 정답을 다 맞추셨나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일단 1번은 파워입니다. 파워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 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흡기, 배기, 배기입니다. 대부분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가끔 역방향으로 있는 케이스 있는데 그런 경우 드물어요. 3번 보통은 상단에 다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4번 라이저 킷 달기 적절한 케이스는 3번에 리안니 011입니다 뭐 그거 말고도 AD450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하단 흡기의 상단 배기 케이스가 라이저 킷 달기에 좋아요. 이에 대한 이유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 2, 3, 4번 다 맞추셨어요? 다 맞췄어? 그러면 중수 인정해드립니다. 좋아요 누르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나도 못 맞추셨다. 저랑 함께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케이스의 대표 구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상단 파워 방식의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 2만원 이하의 저가형 케이스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후면에 80 혹은 92mm 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펜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20mm 펜 하나 정도 달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파워가 달리겠죠. 파워는 잘 보시면은 아랫면에 이 펜이 달려있어요. 제가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려줄게요. 자, 파워가 이렇게 생겼다 쳐요.
그럼 요 하단에 보면은 펜 그릴이 있고 여기 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뻑뻑뻑뻑 뭐 대충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이 나와 있죠. 이 경우 밑으로 바람을 집어먹고 그리고 후면으로 뱉어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파워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고 내부를 식히고 또다시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면도 100이에요.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죠. 그럼 전면은 자연스럽게 흙기고 펜이 달려있지 않더라도 하단에 에어리 뚫렸으면 하단하고 전면도 흙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람이 나가는 구조는 매우 좋아요. 하단 전면 흙기에 후면 상단 배기. 뜨거운 바람은 자연스럽게 위로 흐른다. 자연스럽게 위로 흐르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상조님, 이 방식 좋은 거 아니에요? 파워가 여기 달려있어가지고 오히려 배기를 추가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을 두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파워가 여기 있으면은 파워 길이가 보통 14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20mm 펜두개 들어갈 공간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케이스는 상단에 에어홀이 안 뚫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배기펜을 못 달게 돼 있겠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맹점. 파워의 수명은요. 파워가 기본적으로 외기, 그러니까 바깥에 뭐 20도 안팎의 온도를 땡겨 오는 게 아니고 내부에 이미 CPU나 그래픽카드로 달궈진 이 내부 공기를 빨아 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부 온도는 얼만데요? 뭐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높게 나와요. 사양을 어떻게 잘했다 15도까지 높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분명히 30도 중후반에서 40도까지도 나올 거예요. 내가 온도계 넣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파워는 손해를 봐요. 특히 파워의 주요 부품이 뭡니까? 아, 파워의 주요 부품은 카페시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본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캔 타입으로 생긴 건데 요 놈이 온도에 아주 민감해요. 뭐 이렇게 스펙이 막 적혀 있거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십자로 살짝 끄어져 있고. 이게 옛날에 계산식이 있는데 계산식이 어떠냐면은 기억이 안 나. 근데 10도 올라갈 때마다 수명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물론 요새는 옛날만큼 그렇게 심하게 수명이 떨어지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85도 이하 혹은 뭐 이거 뭐 105도짜리도 있긴 한데 요 이하에서 동작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여기서 10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명이 절반으로 까져요. 그렇습니다. 어느 캡을 썼는지에 따라 뭐 스펙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온도에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PU나 그래픽카드는 어때요? 걔네들도 온도에 민감한 건 마찬가지지. 근데 CPU는 비교적 덜 민감하고 캐피시터는 아시다시피 케이스나 그래픽카드도 달려있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빠르게 식히는 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해도 온도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저 방식은 그거예요. 상단에 그냥 펜 달고 내리면 되는데 상단에 펜을 안 달고 아끼려고 그리고 강판에 가격을 줄이려고. 왜? 파워 가림막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강판 아끼고 그리고 파워 가림막 있으면 여기도 이제 틈이 좀 벌어져야 되고 파워 들어갈 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아래 폭이 좀더 길어집니다. 근데 그 폭을 좁히려고 상단 파워 달고 바로 밑에 그냥 보드를 박아버리는 거지.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원가 절감형을 하려고 상단 파워 방식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싸다는 것 빼고 소비자한테는 별 이점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거는 보통 하단 파워 방식이죠. 하단 파워 방식은 파워 가림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뭐 EX270 이런 건 없고요. 뭐 DLX21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일단 이렇게 발받침대가 비교적 높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파워는 이런 식으로 외부의 바람을 그대로 빨아먹습니다. 그럼 내부 온도 식히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뜨거운 바람 먹은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상식선으로. 이런 케이스도 사실 뭐 후면에 배기펜은 보통 다 달려있고 요새는 이제 좀 괜찮은 케이스 하면은 전면에 펜 기본적으로 3개나 줘요. 3개 주고. 상단에도, 뭐, 요새는 3만 몇천짜리 사도 배기펜 2개 더 추가해서 주거더라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아까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전면에 흡기 파워는 독립쿨링, 거기에다가 상단 배기, 심지어 후면 배기, 바람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돼 있겠죠. 얘도 전면 하단 흡기에 상단 후면 배기라서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간다에 아주 적절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공랭 쿨러 쓸 때도 바람의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이쪽에 들어가고 바로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보통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뜨거운 바람을 위로 뽑아줄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후면도 좀 빠져나가지만 가장 적절한 방식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렇게 투챔버 방식, 투챔버는 좀 복잡해지는데 그림만 복잡하지 방식은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쪽에는 파워가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파워 이렇게 케이블 나오겠죠. 이쪽에는 메인보드가 이렇게 위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이 방향으로 장착이 되겠죠. 뭐 그래픽카드 장착 방향은 똑같죠 뭐. 근데 뭐가 차이 나냐면은 하단에 이 공간이 통째로 다 파워 가림막이 없으니까 펜을 장착할 수 있어요. 펜이 장착돼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안 돼서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기에 펜을 장착하는 거는 당연히 보통 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이다? 하단 흡기 바람을 이렇게 세 개 펜으로 잡아먹고 전면은 막혀있는 경우도 있고 뚫려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건 무시하고요.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후면 배기나 아니면 측면 뜨거운 바람 뿜어내주거나 여기 백풀 쪽에 이렇게 구멍 뚫려서 뜨거운 바람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또 상단 펜을 통해서 바로 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구조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말 그대로 뜨거운 바람이 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방식이죠. 밑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구조는 진짜 좋습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비싸요. 마지막은 RTX 역방향 케이스인데 이거는 사실 뭐 영희 같은 케이스는 쿨링이 정말 좋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특허권이 있어가지고 완전 똑같이 뺏기지 못합니다. 영희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로 흡기해서 위에 배기팬 하나가 달려있고 보드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파워가 이렇게 달려있고 파워는 안타깝게도 독립쿨링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람을 먹고 뜨거운 바람을 일로 뿜어내줍니다. 얘가 그래픽카드 온도하고 그 공랭 쿨러로 쪘을 때 CPU 온도하고 엄청 잘 잡아요. 그래픽카드도 따지고 보면은 바람을 이렇게 뿜어내긴 하는데 여기 양압이 너무 세게 발생해요. 얘들이 180mm인데다가 풍량도 높은 거 쓰거든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자동으로 이 바람이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갑니다. 눌려서. 그래서 그래픽카드 온도도 잘 잡고 CPU 온도도 잘 잡고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특허권 때문에 완전 똑같이 못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영이만큼 효율이 안 나와서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보통은 상단 파워, 하단 파워, 그리고 투챔버 방식을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할게요. 이때 케이스 펜 흡배기 세팅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케이스는 뭐다? 전면 그리고 하단 흡기에 후면 상단 배기입니다. 여기 배기, 여기는 흡기. 어렵지 않죠? 요거 지켜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케이스 이대로 짜면은 쿨링이 잘 돼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짜져 나와 있기도 하고. 성조님, 근데 나는 수냉쿨러 달려고 하는데 수냉쿨러는 어떻게 다는 게 좋을까요? 일단 공랭쿨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공랭쿨러는 대부분 이 경우가 좋습니다. 여기에 펜이 달려있고 이 펜이 흡기고 그 뒤로 이렇게 바로 케이스 후면 펜으로 바람이 빠져나가게.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달려서 상관없는데 사실 그래픽카드 때문에 이쪽으로는 바람이 잘 안 오니까 전면에 흡기잖아요. 그래서 그래 짜는 것보다는 그냥 이 방식으로 짜는 게 좋겠죠. 여기 에어덕트 다른 경우도 있는데 덕트는 뭐 없어도 별 상관없고
후면 팬이 충분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면 팬보다 후면 팬이 좀 더 강력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케이스가 아니면 동일한 거 쓰거나. 근데 이게 순행이 가게 되면은 좀 다른데, 순행은 어떻게 달게 돼 있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여기 파워 가림막이 있고, 여러분이 달 때는 이 전면에 달든지 아니면 상단에 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까요? 성준님 생각이 어디가 좋아요? 순행은 상단이 좋아요? 전면이 좋아요? 전 대부분 경우 상단이 좋다고 하는데, 상단이 좋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가 보통 설치가 되거든요. 이때 자 상단에서 들어온 전면에서 제일 위팬이겠죠. 제일 위팬에서 들어온 시원한 바람은 이 라디 첫 번째 팬에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첫 번째 라디가 가장 뜨겁습니다. 왜? 뜨거운 물이 일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이거 상단에 달아도 생각보다 CPU 온도는 잘 잡혀요. 거기에다가 그래픽 카드가 이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잖아요. 이때 영향을 안 받아요. 무슨 영향을 안 받느냐, 전면 라디를 달면은 잘 생각해봐요. 이 호스가 이쪽으로 연결됐다 쳐봐요. 이렇게. 그럼 뜨거운 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 가겠지. 이게 방향이 위든 호스가 미치든 어쨌든 이 라디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들어오는 바람이 뭡니까?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미지근한 바람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이거 누가 먹어요? 그래픽카드가 먹겠지. 근데 그래픽카드만 먹습니까? 메모리도 먹고 메인보드 전원부도 먹고 뭐 그 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온도 손해를 보는 제품이 많아지는 거죠. 보드도 손해보고 그래픽카드도 손해보고 램도 손해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드하고 그래픽카드는 캐피시터가 달려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합니다. 수명에 영향이 있겠죠. 근데 CPU는 온도가 좀 높아도 어차피 실리콘 내려져 있고 온도 90도까지는 동작에 이상도 없고요. 대부분 경우 문제없이 버팁니다. 물론 뭐 AMD 같은 경우는 80도 넘어가면 PBO 클럭이 좀 까지긴 합니다만, AMD가 제품이 비교적 인텔보다 발열이 낮기 때문에 상단으로 달아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전면보다는 보통 상단이 유리해요. 그리고 정면에 닿았을 때 한 가지 손해가 더 있어요. 이 폭이 좁은 케이스가 있는데, 좁은 케이스는 자 라디가 뚝 잘려서 여기까지 근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근처까지 라디가 막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 그리고 여기 뒤에 팬 있고. 그러면 팬이 뭐 그래픽카드랑 닿을랑 말랑 하죠?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바람이 들어왔을 때 아 팬이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앞입니다 팬. 예, 거꾸로 그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팬이 여기 있을 때 바람이 바로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팬이 그래픽카드에 얘가 제대로 동작을 못해요. 바람이 뒤로 밀려나가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가 제대로 빨아당기지 못합니다. 와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온도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실험해봤음. 어떻게 실험했냐면은 일단 측면에 유리는 닫고요, 글카 이렇게 긴 거 집어넣고 팬을 앞에 손으로 잡아가지고 여기 가까이 대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대면 될수록 뭐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걸 라디 위치를 바꿔보면서도 제가 온도를 재봤는데 상단에 있는 쪽이 확실히 그래픽카드 온도가 착합니다. 가끔 테스트했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던데요, 전면이 착하던데요 하신 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테스트를 좀 잘못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CPU가 로드가 안 걸리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CPU가 로드가 없을 때 그러면 전면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CPU가 일을 안 하면은 전면에 보통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라디를 통과해도요. 왜? 온도가 안 높으니까. 그냥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라디가 없으면은 이 바람의 흐름이 좀 더 원활하기 때문에 배기가 잘 이루어져서 글카 온도도 더 착할 수가 있는 거야. CPU 온도도 착하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 CPU가 놀 때 얘기예요. CPU가 좀이라 일하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제대로 테스트 하려면은 리얼벤치 같은 거 돌려야 돼요. 리얼벤치 돌리면은 CPU랑 GPU를 한꺼번에 갈구거든요.
근데 3D 마크로 돌리고 테스트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3D 마크 돌리고 테스트 해보면 CPU 로드율이, 평균 로드율이 18%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3D 마크 돌아가는 내내 CPU만 갈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때만 좀 많이 갈구고 그때 빼고는 다 널널하게 갈굽니다. 대부분 게임 이런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리고 CPU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CPU랑 GPU 잘 갈구는 게임이 있고 덜 갈구는 게임도 있으니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보통 상단에 달면은 대부분 용도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단에 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이저 킷 딸 때 적절한 케이스, 이거는 자, 보통 케이스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밑에 파워 가림막이 있어요. 파워 가림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이저 키스로 그래픽카드 세웠을 때 밑으로는 흡기가 안됩니다. 그래픽카드 세웠다 쳐요. 세워서 이렇게 달았어. 여기 펜이 달려있는데 일단 유리하고 틈이 좀 좁아진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라이저 킷 중에서 달면은 요 안쪽에 달 수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해결할 수 있다 치자. 그래픽카드가 좀 두꺼워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 들어오는 바람이 좀 미흡한 거는 케이스 구조 따라 다른데 일단 어떻게든 해결된다 쳐. 근데 아까 그래픽카드 보셨으면 했지만 어떻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바람이 요 측면으로 나오지만 저쪽 안쪽으로 분다 그러면은 후면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백플러도 아까 그래픽카드 그려줬잖아요. 그래픽카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백플 쪽에 구멍이 뚫려있다고요. 요새 발열이 좀 심한 3000번대는. 근데 여기 나오는 바람은 당연히 멘보드에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바람이 빠져나오는 게 좀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대편은 이미 파워 가림막 때문에 다 막혀가지고 바람이 잘 안 뿜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이 글카 설계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후면 측면 배기에, 그 백플 쪽의 배기에 이렇게 뿜어져야 되겠는데 그거랑 맞지 않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글카를 라이저 키스로 세우면은 온도를 손해를 봅니다. 근데 리안니 012 같은 케이스는 달라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투챔버인데 투챔버는 무시하고 일단 내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일단 파워가 중간에 끼는 게 없기 때문에 펜이 하단에 들어가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글카 이렇게 세워서 끼웠다 쳐요. 끼웠다 치면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시원한 바람이 밑으로 올라옵니다. 이 시원한 바람 올라온 거는 앞뒤로 틈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픽카드 앞으로도 올라가고 뒤로도 올라가요. 왜 아까 뜨거운 바람이 옆면에 나온다 그럴 때 여기에 밀어내면서 더 도움을 줍니다. 이거 없는 거랑은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없으면은 밑으로 불어내는 양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쪽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 이 틈 사이에 후면으로 나오는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얘는 이 120mm 세 개로 확실하게 밀어줘요, 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위로 바로 뜨거운 바람이 쉽게 빠져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라이저 키 세우고 온도 내렸다 그러고 어떤 분은 라이저 키 세우고 온도 올랐다 그러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단에 흡기 펜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뉩니다. 제가 예전에 테스트 해볼 그렇다고 파워 가림막 때문에 여기에 바람이 흐름이 없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세우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대부분 경우 그 폭은 좀 차이가 큰데 2에서 10도 가까이. 근데 이렇게 세웠을 때 하단에 흡기가 있는데 애들은 대부분 다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저 킷 할 때는 웬만하면 뭐 AD450이나 니안니 511처럼 하단 흡기에 상단 배기 방식의 케이스 쓰시면은 손해를 보지 않고 쿨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거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또 가끔씩 물어보는 거 마지막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전님, DLX1이나 리안니 011이 측면에 펜 달 수 있게 돼 있는데 얘네는 흡기로 하는 게 좋아요? 배기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대부분 다 흡기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거 배기로 짜다 쳐봐. 그러면 전면에 들어오는 바람이 이 배기로 그냥 바로 빠져나가겠지.
여기까지 역할을 못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팬이 효과가 없어져요. 어? 니안님 01님은 하단 흡기인데요. 아니 하단 흡기가 똑같지. 이쪽에서 바로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좀 불리해져요. 근데 얘도 흙기면은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 바람까지 더해서 더큰 바람으로 이렇게 뿜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순행 달아서 특별히 유리한데, 순행 달면은 얘네들이 이 라디를 지나가면서 위에 라디가 이렇게 있으면 힘이 약해져요. 배기하는 힘이. 뜨거운 바람이 빠져나가는 힘이 약해지는데, 흙기 팬이 많아지면 양압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높아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밀어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달아보면은 이거를 배기로 달았을 때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데, 흙기로 달면 한 2도 내려갑니다. 측면 팬은 웬만하면 흙기로 달아주면 좋습니다. 뭐 배기로 달 때가 더 이쁜 거 맞는데, 또 배기가 유리한 경우도 있긴 있어. 언제냐면은 여기에 라디에이터 달 때. 무슨 얘기냐면은 라디를 이중으로 달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PU 라디 여기 달고, 여기 그래픽카드 라디 단다. 그럴 때는 배기로 하면 좋겠죠. 둘다 배기로 하면 뜨거운 바람에 내부에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내부는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팅하는 꿀팁들 하나하나 드렸습니다. 물론 일부 케이스는 내가 얘기한 거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흔히 쓰이는, 널리 쓰이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저 공식이 맞아떨어지니까, 혹시나 좀 다른 케이스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제가 얘기하신 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한 26분 떠들었는데, 아, 제가 아는 한도에서 혹은 제가 실험했는 내용 한에서 여러분한테 적절하게 조언을 드렸지 않나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